0167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두올입니다. 두올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두올, 은는 1983년 설립된 동사는 자동차용 내장재, 원단, 시트 커버링, 에어백 쿠션, 제조의 사업을 영위함. 2018년 중 계열 회사인 두올산업과 두올물산을 매각함 최첨단 섬유 가공품인 오븐, 니트, 트리코트 시트 원단을 제조하며 천연 및 인조가죽 시트와 에어백 쿠션을 생산함. 원단 사업 부문은 국내 차종뿐 아니라 중국 및 유럽 지역의 차종 수주에 또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고객사 원단 업체 중 시장 점유율 90% 수준 유지 중임. 기업 개요 대시 1983년 자동차 시트와 시트 원단 생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립되어 1990년대 후반 해외에 진출. 중국 및 터키의 법인 등을 두고 사업 영위 중임. 대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국 합작법인 북경현대자동차, 동풍열달기아 등의 자동차 시트 커버, 에어백 등을 납품하고 있는 바 안정적인 매출처 확보. 대시 시트 원재료 소싱에서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자동차 시트 커버 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국내 시장의 시트 및 원단 수주 부진에도 중국향 원단과 유럽향 시트 수주 확대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원가율의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바 기타 수지와 금융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이 완화되어 국내 및 유럽 시장에서의 수주 확대가 기대되며 미국 및 멕시코 법인을 통한 매출 가시화로 외형 성장에 일조할 듯. 2022년 10월 27일 11시 32분 기준 장중 두올의 시가총액은 77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두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72입니다. 두올의 상장 주식수는 3,360,680주입니다. 두올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두올의 퍼은 8.7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3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97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8배, 6,0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4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76번지억 원, 203억 원, 25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1번지억 원, 57억 원, 156억 원입니다. 두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4번지 96%이고 유보율은 132.2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79.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9.72 더하기 1.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73이며 전일 대비해서 8.56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올의 2022년 10월 27일 11시 3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3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95원보다 4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2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올의 종가는 2340원이며 주가가 두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올의 종가는 2340원이며 주가가 두올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두올은 거래량 31,83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1,900주, NH투자증권에서 8,459주, SK에서 2,800주, 한국증권에서 1,901주, 대신에서 1,68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834주, 삼성에서 7,58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42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518주, 한국증권에서 1,28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24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5,72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두월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